갈기롯떡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짠의 다육입니다. 요다육의 이름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시기 베리라고 이름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 요다육의 이름은 사장님? 산체스 마요라떼. 산체스 마요라떼. 이름 누가 지었을까? 나도 몰라. 산체스 마요라떼가 뭐야? 참 내 이름을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지었지? 마요라, 산체스 마요라떼. 근데 근데 느낌은 베리의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베리의 느낌이 굉장히 많고 얼핏 보면은 그 옛날에 뭐 원종 엘레강스 같은 맞아 그런 느낌 있고 오늘은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물통 화분에다 여물통 화분에다가 사장님께서 딱 요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우리 사장님이 분갈이 한 것도 있는데. 사장님이 분갈이한 산체스 바이올라떼도 이따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하기로 했었는데 깜빡 정신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요거 산체스 바이올라떼 요건 사실 우리가 판매용으로 입고를 많이 한게 아니었잖아 사장님. 이쁜 애가 없지. 이렇게 이렇게 이쁜 애가 없지. 근데 사장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농장에서 가져왔죠. 그러니까 왜 팔만큼 안 갖고 사장님 것만 딱 갖고 왔어? 아 이렇게 예쁜 애가 없다고 그래. 진짜? 얼굴이 다 커갖고 눈빵만 왔고. 아, 그러니까는 그 균일하게 팔만한 그런 애기들이 없었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왜 안 갖고 왔어? 왜 안 갖고 왔겠어? 가격도 안 비싼데. 그 야가 그 당시에 얼마였는데? 이거 15,000원인가 14,000원인가. 그렇구나. 좋지, 싸고. 좋아. 응.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왜 안 갖고 오겠냐고. 트럭으로 실고 오지. 맞아. 우리 사장님 좋은 거 있었으면 많았으면 트럭으로 실고 오시지.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그런 게 많이 있으면 내가 안 그래? 그치. 우리 사장님은 꼬리에 그러니까... 달러빛이라도 내온다고?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판매 방송을 할 때 한 트레이가 있다. 우리 사장님은 그 트레이를 그냥 막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봐와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가갖고 그 트레이 다 본인이 고른 걸 넣어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고 뭘 보내줘도 자신 있다. 왜냐면 이런, 내가 하나하나 다 굴렸. 가격이 그런데 이게 많으면 왜 안 갖고 오겠냐. 아 냄새가 왜 이렇게 좋지? 이 뿌리 냄새인가 봐요. 봄 냄새 난다. 봄 냄새 나지. 봄 향기가 난다. 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니? 겨울도 안 왔는데 그치? 아니? 겨울에 그래도 힘든데 이쁘잖아 다육이 사장님. 겨울에 또 예쁘잖아. 그 일교차가 심하면 네. 다육이 물이 이쁘게 드니까. 다육이 봐. 다육이가 예쁘게 물드는 조건 중에 사장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햇빛 일교차. 사장님 그러니까는 햇빛이 먼저예요? 아니지. 그러면 통풍이 먼저. 통풍이 1번이에요? 통풍이 잘 돼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근데 밤에 춥다 그랬고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10도 이상의 10도, 일교차. 15도 일교차가 나면. 근데 우리도 그 단풍이 네. 그 가을에 탁 들 때 올해는 네.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막 이런 소리 들어봤지. 네네. 그게 일교차가 심하면 그래.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는 단풍이 뭐 난 안 이쁘던데. 뭐 터지면서 그렇지. 일교차가 많이 이제 든다. 그래서 다육도 일단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면 예쁘죠. 아,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아요. 댓글에 답대기 뭐 안 이쁜 다육이가 있겠어요? 진짜요? 여러분들 안 이쁜 다육이 있으세요 혹시? 내 말이 없죠. 그거는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쟤를 살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있는 거지 안 이쁜 애들은 없어요. 다 예쁘지. 다육대가 안 좋아하는 다육도 없잖아. 그럼 사장님 처음에는 호불호가 있었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다 주책 없이 다 좋아하는 거. 그렇지. 주책 맞아. 주책이 없어 이제. 그럼 근데 그렇게 돼. 나도 정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중에 이렇게 딸딸딸 부고 콩처럼 된 애들 보면 미치겠어. 이따가. 지금도? 그럼 아, 지금도 뭐 크고 근사한 것만 좋아하나? 이 꼬지에서 얼굴 빼꼼 나오는 애들도 너무 진짜 좋아. 기가 막히게 이쁘잖아. 그때는 다 이뻐. 종류를 안 가리고. 그것 때문에 이걸 그 입꼬지에서 얼굴 빼꼼 나오는 위치
그것 때문에 얘네들하고 친해진 거야. 그거 완전 머리핀 같잖아. 그치. 이빨이 딱 머리핀. 달고, 응. 이빨이 딱 달고, 그 끝에 이렇게 딱 있으면 진짜 머리에 딱 꽂히면 되는 머리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이뻐요, 그때는. 맞아. 애기들은 다 이쁘다고, 진짜. 그 젖병 이빨이 딱 물고 있을 때, 그때 다 이쁘지. 진짜 제일 이쁘지. 아유. 근사하다. 비율이 좋네. 요즘에 자, 선생님, 나는 왜 꼭 화려한 색감의 화분들 처음에는 그게 촌스러워, 뭐 정신없어 막 이랬는데 나 요즘에 화려한 색감도 좋더라. 사장님이 언젠가 그 얘기 하셨거든요. 다육이 색깔 재미없을 때 화분이라도 보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치. 난 진짜 요즘에 그 말 공감해. 화분이 얌전하고 있잖아. 얌전 빼고 그렇게 있는 애들이 있잖아. 다육이가 여름에 못생겨지면 그렇게 심심한 거예요, 걔가. 그래서. 못나 보이고, 같이 쌍으로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 있는 아이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록초록한 계절에 조금 화분이라도 보는 맛으로 다육이를 좀 받쳐주려면 애시당초부터 조금 색깔이 있는 것도 괜찮고 이 색깔 때문에 이 다육이가 죽을까? 아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우리 고객님들하고 네.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언니 기억나지? 언니가 화분 화면으로 봤을 때 무서웠다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쁘다고 맞아 실제가 더 예쁘다고 근데, 하셨어 그렇게 막연히 이뻐 미워 이거 근데 내가 구매를 했어 이제 매니아층이 생겼어 꽃분이 아우 장금님의 곁에 딱 가면 진짜로 다육도 완전 최고 화분도 진짜 예쁜 거 정말 다 이렇게 진짜 근데 다른 고객님들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네. 그 우리 화분은 네. 한쪽 현에 걔네들만 모아놨대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씀하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장님 거 다 한쪽에 다 같이 그럼 내가 있잖아. 다부님도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해. 왜냐면, 얘네들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더 예쁘거든요. 진짜 몇 배나 더 예뻐요. 그니까. 빛나고. 진짜 서로를 빛내죠. 너무 고마운 일이지.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거 구매해서 그렇게 식재하셔갖고, 그렇게 한쪽에다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걔네들 코너를 만들어주고 근데 사장님 우리 꽃분은요 어떠냐면 그 모아져 있을 때요 훨씬 더 예뻐요 그치. 진짜 빛나요 이게 막 너무 화려해서 정신없어가 아니라 진짜로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딱 가장 키핑장에서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예, 잘 보이게 어느 그 나는 다른 채널 많이는 안 보거든 네. 근데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잖아. 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걸 들으려고 눌러요. 네. 근데 대부분 그런데 보면 매니아 분들이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럼 막 이렇게 그 킵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어머 저 우리 아버님. 아 선생님 그럼 너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 저기가 어디지? 어떤 분이죠? 어디라고 딱 안 나오잖아. 고객님 이름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 그치 누가 구매한 거지? 누구 다이지? 되게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건 저는요 요 산체스 마요라떼를 사장님 로제트만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얘가 목대가 이렇게 나 이렇게 나온 애는 또 처음 봤는데 목대가 엄청 잘 나왔네 야가 원래 이런가? 철화에서 풀려서 이렇게 된겨. 맞아 맞아. 수형이 지금 철화 수형을 지금 갖고 있고요. 목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에서 지금 이렇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산체스 마요라떼. 야 이름도 기가 막혀. 진짜 뭔 맛인가 궁금한 맛이야. 진짜 궁금한 그 이름을 갖고 있어. 얘도 베리 종류의 그 색깔 못지않게 들어요. 그렇구나. 똑별나게 더 이쁘게 드는 건 아니고. 똑별나게 예쁘진 않고. 근데 이제 또 해를 네. 거듭할수록 네. 맑은 빛감이 나면 네. 그게 또 이쁘잖아. 밝으면서 투명투명 젤리젤리 뭐 이런. 야. 선물은 뭐 일주일 이따가 주면 되지만 제가 어디 가냐면 우리 사장님께서 분갈이 해놓으신 산체스 마요라떼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장님께서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요 화분에 뭐가 살고 있었냐면은 오견이 살고 있었어요. 오견 살고 있었는데 우리 오견 자 빼내고 사장님께서 산체스 마요라떼 우리 사장님께 이렇게 식재를 해놓으셨어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보이게 일부러 식재하신 거예요? 여기 네. 어느 정도 여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여기 있는 뿌리를 네. 잘라내고 아마 푹 심었을 거야 네. 근데
니네도 들어가서 빨아먹어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꿍이에요. 여기에 딱 두 개가 입고가 됐었거든요. 와 색감 진짜 예쁘다. 색감 이렇게 예쁩니다. 산체스 마요라떼 하나는 우리 사장님 거. 네. 내 거는 네. 철학기가 좀 있고 네. 다부님 거는 다 풀렸어. 풀려서 분생이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얘보다 얘가 더 좋지? 응. 나 이게 더 좋아. 자, 아니 뭐 손댈 여지가 없잖아. 우리 사장 이거 사장 이거 사장님이 먼저 찜을 했는데 그럼 좋아야지. 그래서 심어놨지 얼른. 보니까 이거 심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시간 우리 사장님하고 산체스 마요라떼 이렇게 분갈이. 어머 사장님 이것도 심었어요. 사장님 나 이거 키핑장 색깔 어마무시하게 예쁘잖아. 그래, 근데 사장님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 아픈 줄 알고 쳐다보셨다면서요. 그래서 요거 지금 색깔 엄청 예쁘고 그다음에 사장님 요것도 식재하셨어요? 와 예쁘다. 택배 다 보내고. 네, 멋있다 멋있다. 여유로움이 있어서. 네. 오, 이거 진짜 화분은 너무 멋있는데. 자, 그 다음에 먼노 3도 이것도 다 시집가리기들이에요? 아니야, 내가 심은. 이거 사장님이 심으신 거예요? 야, 먼노 요거는? 얘도. 요것도? 이 사두도? 이거 나중에 진짜 떼굴떼굴하게 붙여지면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그 전에 시집가면 어쩔 수 없지만 커져라 하고. 그치 그치 그치. 요 녀석들 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원래 있었던 거야? 아니면 사장님 식재하신 거예요? 옛날 했던 건데 나 죽어요 막 그랬었어. 그래갖고 물에다가 저기 저면이나 스톤 있지. 네네네. 여기다가 한 잊어 먹고 한 4, 5일은 담가놨었나 봐. 네. 그래갖고 좀 그럼 살밥 올랐어요? 탱탱해 보이는데요? 짱짱해 보여요. 오 여기 생얼 하나 터졌네. 예쁘다. 요즘에 이런 애들 너무 좋아. 자 이번 시간 우리 사장님이 그 사장님하고 분갈이 한 거 그다음에 사장님께서 미리 분갈이 해놓으신 요 멀로 애기들 예쁘죠? 그다음에 요것도 분갈이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 매직 잼 홀드도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가 앞인가 저쪽이 앞인가? 자 이렇게 분갈이 하신 사장님 거 다 또 같이 보고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